뒤에 주한 형이 지켜보고 있어요. 요거트 먹고 있습니다. 아, 나도 들고 먹질 않았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멤버들과 스케줄을 하고 헬스장 갔다가 임주환 어디감? 어디 갈게요?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는데 가져올게. 같이 먹자. 거긴 누구 방이야? 거실이요. How are you? I'm fine. 맛있어? 네. 원래 비오트 베이직 맛을 좋아하는데 베이직이 팔리고 나가가지고. 맹.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오늘은 아, 나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이다 잤는데 그러다 늦게 잤거든요. 저는 아침에 되게 피곤했어요. Miss you too. 작업하고 있겠지. 저녁이요? 저녁. 나 저녁 라면에 김밥. 라면에 치즈랑 떡 추가해서 먹었어요. 쥬안마탱. 내일 뭐 할 거냐고요? 뭐 할까? 뭔가 연초가 되니까 다들 바쁘기도 한데 분위기가 되게 어수선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일본어 레슨도 했습니다. 오빠 나랑 나이 같음. 19살. 안녕. 우리 친구네. 나도 19살. 소다랑 놀까? 안 돼. 근데 소다랑 놀라면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만나야지. 스시 먹었어요? 맛있었겠다. 나도 하나만. 맛있겠다. 내일 라방 해달라고? 나 시작한 지 7분 됐는데 벌써 내일을 기약하는 거야, 소다? 나 좀 곤란해? I wish I could understand you. 'Today, so a little bit tired, cause I go to gym. 오늘 배운 일본어 뭔지 알려줘요. 오늘 배운 것도 배웠는데 동사 배웠거든요. 동사 배웠는데 일단은 근데 일본에 다녀온 지 좀 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까먹었을까봐 오늘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거의 안 까먹은 거예요. 제가 그 일본 가기 직전에 배운 내용만 조금 까먹고 앞에 내용, 봐온 내용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쌤도 놀라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제가 그래도 공부 계속 열심히 했거든요. 곤방와. 투어에 대한 TMI 알려주세요. 투어에 대한 TMI? 투어에 대한 TMI는 투어에 대한 TMI? 형, 투어에 대한 TMI가 뭐 있을까? 저 아니요. 투어에 대한 TMI를 여쭤보시는데? 뭐 있지? 형, 저 아니요. 목 관리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TMI. 안녕. 10분 후면 내일이에요. 맞아, 내일 주말이에요. 맞아.
영화 녹음 찢었다며. 아, 또 제가 찢어놨죠 그냥. 에? 녹음실을 뒤집어 엎었어요. 음악정신 vs 뮤직뱅크. 저희는 어디든지 무대에 설 수만 있다면 감사합니다. 진짜 둘 다 최고의 음악방송이에요. 문법 들어가는 순간 포기 완이야. 아니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소다도 나와 같이 공부하자. 포기하지 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소다. 내가 일본어 열심히 공부해서 소다들 일본어 그 뭐지 알려줄게. 일본어 제가 위에서부터 보고 있어요. 댓글 딜레이가 심하기보단 네 비오트 다 안 먹었어요. 아직 먹고 있는데 말하느라 바빠서 안 먹게 되네. 내년에 대학을 졸업한다고요? 축하해요. 벌써 대학을 졸업하시는구나. 사진 많이 찍으시고 이쁜 모습으로 간직하세요. 오빠 도미니카 소다 많이 보고 싶어. 나도. 우리 또 언제 볼까요? 도미니카 지금 뭐하냐고요? 비오트 먹는 중. 내가 소다를 일본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머지않았어. 진짜로 오늘 쌤이랑 얘기한 게 그 자격증 하나 따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자격증을 따놓으면은 그 갖고 있다는 그 에? 알잖아요 소다. 오빠 고딩 때 공부 잘했어요? 오늘 모범생 같아. 고등학교 때 공부를 계속 열심히 했었죠. 그래도 연습생 하면서부터는 진짜 많이 멀어졌는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야자도 듣고 영어를 특히 열심히 했어요. 영어 잘했었어요. 그래서 영어 항상 상반이었다요. 나 진짜 맨날 영어 상반 유지했어. 짱이죠. 칭찬 타임. 일본어? 일본에 돈키호테에서 뭐 샀냐고요? 곤약젤리랑 아버지들을 술 샀는데 되게 좋아하셨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회화? 그 회화 이게 그 소다 알잖아요. 그 알잖아. 고등학교 그 문법 그 공부랑 이제 회화랑 좀 다른 거 좀 알잖아요. 그거 해독 잘한다 해서 귀가 트이고 막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듣기 평가에 좀 취약했고 중학교 때 영어학원을 열심히 다녔어가지고 영어 기본기가 되게 좋았었어요. 하이 브라질. 비 헬시 야피 유튜브. 오빠들 덕분에 대학 입시 시험에 합격했어요. 고마워요. 대박. 축하해요. 저희 덕분이라고 말해줘서 고마운데 저희가 힘이 됐다면은. 한국어 너무 어려워. 어렵지 않아요. 따라해봐요. 김현엽 최고. TAN 최고. 곤약젤리 가서 사서 가져왔어. 튜브는 한국 반입 금지잖아. 그 거기서 파는 게 이제 그 플라스틱이 아니고 다른 용기로 돼 있더라고요. 안녕. Hello. Bonjour. 그래도 언어 능력이 있나 보다 현엽이. 약간 언어를 잘하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생 때 언어 공부를 할 때 레슨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는데 솔직히 나는 노래 춤 하기도 지금 너무 힘든데 언어를 하는 거야. 근데 하면 좋긴 하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근데 내가 지금부터 배워서 5년 후에 안 하고 언어 공부를 안 한 현엽이와 그래도 병행하면서 언어 공부를 한 현엽이가 있으면은 언어 공부를 한 현엽이가 더 훨씬 이 사회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언어 공부를 놓지 않게 됐어. 태훈이는 뭐 하는데 현엽아? 태훈이 아마 제 생각하고 있을걸요? 요즘 저한테 빠져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소다 도미니카나. 맞아, 언어 진짜 중요해. 일본어 공부요? 저는 일단 J-POP을 많이 들으면서 좀 그 귀가 많이 트였어요. 이제 노래 들으면은 들려요. 막 뭐 등화야 라인고 하면은 뭐 전화나 라인을 뭐 니치요 뭐 일요일 막 그런 거 막 들려요. 막 보고 싶다 벌써 나기. 하이 프롬 브라질. 하이 베이비. 말겠다. J-POP 추천해 달라고요? J-POP 요즘 많이 듣는데. 근데 지금 J-POP을 찾으러 나가면은 라방이 끊기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줄게요. 현엽이는 누구한테 빠져 있나요? 본인? 저는 소다라 말하면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사실 소다 말고는 없긴 한데. 오늘 뭐 했냐고요? 스케줄 갔다가 밥 먹고 운동도 가고 연습도 하고 레슨도 하고 되게 바쁜 허슬 라이프를 보냈어요. 저도 야식 라면이에요. 저 한 입만요. 소다. 하이. 잠만, 소다라고 말했는데 댓글에 소다라고 하지 말자. 그럼 내가 소다 말고 빠져있는 게 뭐 있겠어,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 대만 안녕. 형, 제 친형 해주세요. 그래, 내가 친형 해줄게. 내 동생은 없는데 한번 만들어보자. 처음 너의 형이 돼줄게. 여비가 요즘 제일 아끼는 게 뭐야? 제일 아끼는 거? 와, 아끼는 거? 아끼는 거는 팬들이 준 거를 가장 좀 다 하나하나 좀 아끼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있을까봐 아끼는 거? 몸을 좀 아껴요 요즘. 진짜 나 툭하면 다치니까 몸을 아껴요. 지성형 영화 왜 로맨스 봤어? 너희 멜로가 취향이야? 아니, 그 지성이랑 저랑 일본에 있을 때 좀 취향이 잘 맞아가지고 티키타카도 잘 되고 뭔가 대화도 많이 나눴단 말이에요. 사진도 같이 많이 찍어주고 하면서 제가 그 기억에 제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그 영화 보고 싶은데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멤버랑 보고 싶은데. 제가 단톡방에 올렸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재준이 형이랑 지성이 있길래 단톡방에다가 지성이랑 재준이 형이 봐준대 이렇게 상대방 대답도 안 듣고 그냥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소리 들었는데 결국 지성이 같이 가줬어요. 착하죠?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같이 재밌게 봤죠. 아끼는 게 맞네. 그럼 나 그 중에 나도 좀 아껴주라고. 얼마나 아끼고 있는데. 좋아하는 게임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피파에 빠져 있습니다. 아, 저 운 거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울었거든요.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떤 사람은 뭐냐? 그 그걸 보고 어떻게 울 수가 있어? 너 정말 감정이 어린 아이구나 이렇게 말한 사람과 두 번째는 와
그거 진짜 슬펐지. 너도 울었구나. 이 두 가지. 지성이는 울지 않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울라면 충분히 울 수 있었대요. 울컥한 장면이 되게 많았대요. 방금 지성이 왔다 간 줄. 안녕,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요. 원래 사랑하면 닮은 보이잖아요. 난 소다랑 닮아가고 있어. 그냥 T랑 F 차이 아니냐고. 그거는 아니에요. 낭만의 차이입니다. 어? 생일이에요? Happy birthday to you.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12시니까 이제 딱 생일이시구나. 기억에 남을 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화에서 슬픈 장면이 나와. 근데 막 슬픈 장면도 울어야지. 아, 뿌잉. 이게 아니라 영화를 기승전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몰입을 해. 아, 이러면서 봐. 그러면은 그 기승전결이 완결돼서 점점 이제 한 전쯤에 기승전 중에 기승전결 중에 전쯤에 이제 좀 슬픈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그 몰입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러면서 그 감정이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그 영화에 더 몰입을 해 있으면은 눈물이 자동으로 흐른다니까. 진짜. 진짜로. 뭔가 그거에 더 공감을 잘 하는 거죠. 뭔가 저는 상대적으로 뭔가 거기서 공감을 하지만 아 슬프다 이러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아 지금 슬픈 장면이야 울어 하면 그게 아니라 주한이가 Dreams of You 새로운 버전 했잖아. 그거 들었어? 들어봤지요. 다른 사람들과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뭔가 대화하고 같이 떠드는 거 좋아해요. 오빠 나도 뮤직비디오 보면서 울어요. 어떤 뮤직비디오? 우리 뮤직비디오 중에 보면서 울만한 게 있나? 뭐 말하는 거예요? 나 오빠 라방 자주 와줘. 2월에 서바이벌 3개나 있다. 내가 좀 자주 오는 게 소다 보고 싶어서도 있는데 그것도 이유에 속해 있긴 해. 아니 너무 잘생기신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시잖아. 우리 소다들 한눈 팔면 안 되니까 내가 또 자꾸 나타나 줘야겠지 않겠어? 너무 다 쟁쟁하시고 잘하시는 분들 오니까 우리도 더 잘해지고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더 자주 오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게 주는 아니야. 창선이도 멤버들이랑 얘기하는 게 좋댔는데 재밌긴 해요. 저희 멤버들 얘기하면 여비랑 같이 있으면 잼날 듯. 근데 다들 말하는 게 진짜 저랑 있으면 재밌대요.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 그런 에너지가 있나 봐요. 제가 기운이 없을 때는 정말 하염없이 다운되는데 같이 재밌을 때는 되게 잘 놀아주는 것 같아요. 여비처럼 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 부럽다.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인가? 많이 는 것 같아요. 연습을 하면서. 여비랑 얘기하는 시간 너무 좋다. 나랑 얘기한다 생각하고 댓글을 남기면 내가 답을 해줄게요. 오늘은 몇 시에 잘래? 글쎄 몇 시에 자지? 한 1시 전엔 자야 되냐? 한 2시 전에? 요즘 2시쯤 3시쯤 자는 것 같아. 너희만 관심 있어서 다른 건 상관없어. 최고얌. 그만 변치 말라 그죠?
내 친구들 오빠들 응원해 주는 건 괜찮지. 그럼 약간 이제 약간 이런 분들이 나오셨구나 하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보러 가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단속 당하는 거 괜찮네. 그쵸? 단속 해줘야 돼. 대화의 기술 좀 읽었어? 책좀 읽었는데 좀 배우고 있어요, 계속. 여봐, 비타민이 수다의 비타민. 요즘에 잠이 일찍 안 들더라고요. 편하게 레슨은 보컬 레슨이냐고요? 아니, 일본어 레슨. 잠깐만. 내가 뭘 읽을 거야? 잠깐만. 오빠를 만나러 가기 위해 집을 팔 거예요. 소다? 소다? 우리 조금만 더 현실과 타협을 해볼까요? 여비 V 개발 계기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이것도 앞에 말한 그 서바이벌과 연관이 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또 등장을 하시고 그 중에서 우리가 또 눈에 띄고 계속 눈에 발표 한다는 생각 때문에 연구를 좀 해봤어요. 혼자 어제 거울 보면서 뭔가 뭐가 있을까 막그 치우 선배님 보시면 이거 이렇게 막 연구를 하셔서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막 나도 막 여기 해보면서 막아뭐 없을까? 좀 내가 컴백할 때 이제 대중분들에게 어필할 만한 나만의 그 제스처가 없을까? 하고 연구하다가 아직 좀 하찮지만 이런 네 엿부위가 이제 발명이 됐습니다. 어때요? 약간 살짝 킹 받지 않나? 네, 아직 연구 중이라 피스는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연구해 봐야죠. 현역 피스 좋아. 현역 피스. 그렇게 소다들이 이름을 지어주면은 저는 좋죠.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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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근데 나 건욱이 좋은데. 건욱이를 응원해주는 건 좋다? 그치만 우리와 함께 해야지, 소다. 그렇지 않겠어?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 동맥 조각? 아, 동맥 피스. 이것도 있죠. 그치, 주환이. 여러분, 잊고 계셨겠지만 오늘 주환이 형과 합방입니다. 그치, 주환이 형. 네 입술이 빛났다. 사라져. 말 기타. 주한이 형이 꿀을 먹어가지고 지금 말을 못해요. 잠깐만, 다른 거 개발해야겠다고요? 오케이. 좀 생각해 볼게요. 근데 내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걸 밀고 있다. 그럼 이걸로 픽스된 거니까 현역 피스로 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쵸? 현역 피스. 김현엽 없는 하루하루 의미 없다. 힘들다. 그치?
그치. 내가 자주 나타날게, 소다. 아, 소다의 일상에 내가 누가 나 있는데 어떡해. 오키. Can you sing do-do-do? Girl, I got your love been dripping on me, they're falling. It's like an ocean in my bed. Attention, let me spend some time with them. Beg and bow. 올라. 내일 주말인데 소다들 뭐하여나? 나 오늘은 가지마로 떠오른 게 있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대놓고 그거라. 출근한다고요? 아이고. 얼굴 빨개진 거 봐. 아 맞다, 틱톡은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갈 겁니다. 오늘도 뭐 하나 찍었는데 아, 나 근데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 열심히 찍고 이쁘게 찍어서 나중에 하고 올리고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 좀 보기 힘들더라. 아직 내가 익숙치가 않아, 그러는 모습이.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알바 간다고요? 주말 알바 하시는구나. 바쁘겠다. 틱톡 잘 보고 있어요. 쭈. 박건우과의 보컬 대결 어때요? 재밌었죠. 야생돌 재밌었죠. 지금 와서 말하지만 열심히 찍네. 기특해약 기특해약 틱톡. 흥, 오빠 내 거 하나도 안 해주더라. 뭐 부탁했는데요? 나 소다들이 부탁한 거 지금 하나하나 다 해주고 있긴 한데. 아르헨티나로 오세요. Do you know Messi? 두잇두잇. 자고 싶은데 나도 보고 싶다. 괜찮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저희 인스타 라이브 다시 보기를 올려주시는 분이, 소중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러 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순간을 댓글과 소통하면서 즐기고 싶다? 현엽이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럼 자면 안 돼요. 소다! 김현엽 가장 사랑하는 소다 여기 있어요. 아, 내가 해야 되겠지? 그 아니야, 안 할래. 내일 오디션 보러 가냐고요? 뭐 하고 있냐고요? 소다 얘랑 얘기 좀. 가거나 돌아가고 싶은 나라는? 저 솔직히 모든 나라에 다 가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름이 True All Nation이기 때문에. 아니, 스포가 아니라 오늘은 가지마 개사에서 부르려 했는데. 한다! 한다! 상암동 가지마, 상암동 가지마. 어, 부끄러워. 여비 아직도 편지 머리맡에다가 보관해? 편지가
많아져가지고 그 뭐냐 그 뭐냐 그 옷장 그 아래 서랍 있잖아요. 칸이 4개 있으면 맨 아래 서랍 거기 열어가지고 옷 안 넣고 그냥 편지 초가초고 이렇게 해놨어요. 옛날에는 머리 맡에다가 두고 잤었는데 이제 뭐야 편지가 하도 많아지니까 그걸 넘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에, 부끄러워서 고장났네. 아, 부끄러워. 아, 귀엽게 봐줬다면 감사합니다. 내 편지도 잘 간직해 주렴. 그럼요, 저 편지 안 버려요.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 읽었고요. Next hair color? I don't know. Only our CEO. 치카. 괴로워나 치카 괴로워나야 괴로나 모르게 쓰얀 무야 스페셜 괴로워나 담으게면 새빤 말 여비 너무 보고 싶어. 지금 봐. 나 쏟아보러 왔어. 2022년에 진짜 여비 때 편지 많이 썼다. 잘 읽었습니다. 저 다 읽어요 진짜. 하루에 몇 번 쏟아 생각해? 셀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세겠어. 내 일상 속에 녹아있는데 어떻게 그걸 세겠어. 네코 불러주세요. 네코 오늘 초코송이니까 잡지. 초코송이요? 君が いなくなった日々もこの年をもない気だるさも心と体が喧嘩して頼りない僕は寝転んで猫になったんだよな君はフラッと現れてくれ何気ない毎日を君色に染めておくれよ. 앞머리 길이가 왜 다 다르냐고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샵쌤 캔디 챌린지요? 찍어야 되는데 아 성형경이랑 찍기로 했는데 둘 다 피곤해서 아 잠깐 내일 찍을까? 이러면서 미뤘었어요. 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쏟아두.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장 함께 써내려가자. 너와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Come on! 선성혁 뭐해? 지금 내 라방인데 왜 성혁이 형 찾아? 뭐해? 나 보러 온 거 아니야?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벌써 널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 다행이네. 아프지 마. 소다 아프면 속상하다. 진짜로 아프지 말자. 근데 앞머리가 제가 너무 짧아지면은 너무 인상이 귀여워져서 그래서 일부러 살짝 기르는 것도 있어요. 앞머리를 좀 눈썹 위로 안 넘어가게. 이게 눈썹 위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좀 인상이 갑자기 확 선해지거든요. 물론 선한 인상 좋지만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옆큐박스. 아 그럼요. 저 진짜 노래 진짜 많이 알아요.
물론 모르는 노래도 진짜 많은데 음악 듣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저희 멤버들도 다 인정하는 음악 편식하지 않고 듣는 1인입니다. 미안한데 앞머리 길어도 눈 귀여우셔요. 숨길 수 없나 보다. 아. 앞머리. 자, 예전에 뽁을 자. 안 돼요. 그때 머리. 대표님이 정말 한 앨범 두 개 동안 저에게 뽀글머리를 권유하셨는데 파마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뭘 해도 소화할 자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트루입니다. Walking on the moon. 원래 반전 매력이 짝인 거 알지? 귀여운데 상남자인 게 짱임. 근데 내가 소다한테 정말 제 성격 그대로를 보여주려 하는데 약간 소다 앞에 서면은 자꾸 애교가 생기는 것 같긴 해. 뭔가 멤버들이랑 있을 때는 정말 성격 그대로라서 약간 멤버들이 외모와 다르게 되게 성격이 시원시원하다고 하는데 소다는 막 그렇게 느끼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 뽀글머리 야생돌 때 잠깐 했었습니다. 네. 워머 때 머리 붙인 거 좋았음. 그것도 그때만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잘 간직해주세요. 현엽 오빠 올해 목표가 뭐예요? 올해 목표는 첫 번째 행복하기, 두 번째 언어 공부 열심히 하기, 세 번째 소다와 지금처럼 잘 지내기,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올라가야죠. 목표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셀 수 없어. 도그 or cat? cat. 저는 개냥이 좋아요. 약간 강아지 같은데 고양이. 지성이 같은? 신곡은 어떤 장르인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TN이 장르입니다. 그치 형? TN이 장르예요. 네 입술이 빛났다. 지금 목표들 차근차근 실행 중이네. 그치요. 밖에 눈 와가지고 눈 오는 걸 찍었는데 분리할 때마다 주한이 형 소환한다고요? 맞아. 대답하기 분리할 때마다 그럼요. 안 다쳐야죠. 오빠 안 졸리냐고요? 저는 안 졸리는데 졸리면 먼저 자러 가요. 나는 괜찮아. 내일 피곤하겠다. 그럼 이제 나는 스포 안 하는 법을 깨달았어. 시리얼 먹을 때 우유 먼저 넣어요? 시리얼 먼저 넣어요? 소단 어때요? 저는 시리얼을 먼저 넣어야 그 우유에 맞게 이렇게 하는데 우유를 먼저 넣으면은 시리얼이 얼만큼 들어간지도 잘 안 보이고 해가지고 시리얼을 먼저 넣어요. 컴백해줘.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열심히 준비해서 나갈 테니까 알겠지? 좀만 기다려. 주한이 말은 없지만 한 번씩 방송 참여해주네. 그럼요. 오늘 게스트예요. 나름. 아 소다 머리 쓰담 쓰담. 아유 착해. 아유 우리 소다. 소다들은 시리얼
바삭한 게 좋아요, 눅눅한 게 좋아요? 저는 아무래도 바삭 딱 그거요. 바삭하게 먹다가 마지막쯤에는 눅눅해지잖아요. 그 눅눅해진 거 조금 한 3분의 1은 눅눅해지고 나머지는 바삭하게 먹어요. 바삭하게 나는 한 번에 다 먹을 수가 없어. 먹다 보면은 눅눅해지는 게 꼭 있더라고. 당신은 내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 If I was your boyfriend, never let you go. Keep you warm, my own girl. You'll never be alone. I can be a gentleman. 그걸 가리면 어키요. 시리얼은 가리는 거 아니? 아, 우유를 애초에 적게 부어서 먹는다고요? 근데 그 시리얼은 우유라 꽉 차게 먹는 그 맛이 있어야 돼요, 수다. 서울 사모이? 하이. 매차 사모이. 너무 추워, 진짜. 아, 너무 춥더라. 오늘 운동 가는데 진짜 나 깜짝 놀랐어. 너무 추워가지고. 도망가고 싶었어.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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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뱅. 현잠 나는 달을 걷고 있나? 나는 달을 걷고 있다? 워킹 온 더 문을 실천 중이란 말이야? 나도 데려가줘. 현잠이는 노땡스 안무 아예 몰라? 튀김 버전 노땡스 보고 싶다. 앤서 아 앤서 한 가락 뽑을까요? 자, 협이야, 앤서 한 토막 불러봐요, 하시는데. 앤서 한 가락 뽑아보겠습니다. 뭐였지? 난 앤서 알 수 있어. 투명한 공기처럼. 그 앤서 음원에 있는 사비에 나오는 가성은 다 저입니다. 알쑤! 넌 나의 앤서 알쑤! 아까 말씀드린 노땡스 안무 알죠? 그 야생돌 준비할 때 노땡스랑 앤서를 동시에 땄었어요. 그래서 압니다. 멈추지 않아 노땡스 노땡스 보기로는 여기에다 내려놔 기회를 잡아 쿵쿵. 시작할 때 비오트 들고 있었는데 비오트 막상 지금 안 먹었어. 방태현 보고 싶다. 자꾸 나 라이브 하는데 다른 멤버 찾으면 나 곤란해, 소다. 어? 이럴 거야? 자기들 이럴 거야? 이러면 나 좀 서운해? 그치, 형? 우리 둘 라방 하는데 자꾸 다른 멤버 찾는데? 뭐 어떡할 거야, 이거. 그립다, 야생돌. 그립다면 그립고,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앤서가 진짜 이길 줄 알았어? 신기해. 아니요, 저는 솔직히 야생돌을 보신 소다라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주한이 찾는 건 되나요? 아 근데 저한테만 집중해 주세요. 룸메요? 지금 열심히 작업 중. 저에겐 두 명의 룸메가 있습니다. 해외 룸메와 한국 룸메가 있는데. 야생돌 울보라고 하시는데 맞긴 하거든요. 그때 좀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진짜 저 연습실에서 정말 외로이 혼자 연습을 했었는데 그때 마음고생은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쉽게 울지 않죠. 소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기 때문에 데뷔하고 나선 진짜 소다 앞에서 운 적 없죠. 우리 현엽이 쓸 거 많으셨어요, 야생 돌 때. 이렇게 데뷔해서 소다와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더 값지다고 말할 수 있어요. 로사모. 여비는 데뷔 이후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지. 근데 제가 지금 아는 친구들은 다 그냥 연습생 때 만난 친구들이라 그래도 안 무너진 거 진짜 존경해. 물론 멤버들이 다 똑같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고 진짜 이장 물고 했어요. 진짜 야생돌 하는 그 1년 동안 생일 빼고는 거의 저 거의 밖에서 많이 논 적이 없어. 아, 필리핀 팬미팅 때? 아, 그때 살짝 울컥했는데 울진 않았어요. 태훈이가 우는 거 보고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돼가지고 어? 글썽글썽했지만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해서 참았죠. 해봐, 다이스키. 다이스키. 소다. 아, 진짜. 항상 현엽이 투표함. 아, 진짜요? 와. 그때 맞죠, 투표가. 와. 감사해요. 여러분이 저를 데뷔시켰어요. 정말. 진짜로. 이건 팩트지. 기뻐서 우는 띠깅이들 보고 싶다. 기뻐서 온 건 이제 야생돌 데뷔조에 뽑혔을 때 그때 정말 기뻐서 펑펑 울었죠. 진짜 드디어 꿈을 이룬다는 생각에 진짜로 진짜 꿈 같았어. 제가 첫 번째로 불렸거든요. 그 네 7이라도 했으면 턱걸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뭐야 첫 번째로 불려서 거짓말 같았어. 그리고 부모님이랑 눈 마주쳤어. 그땐 진짜 잊을 수가 없다. 모두가 똑같지 않을까요? 윙크. Please English. Your voice is music to my ears wide awake. When you guys come back. I don't know. Please wait little bit. 그럼요, 다 고생했죠, 진짜. 이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지금 라방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다? 그쵸?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환이 형과 함께 합방도 하고 네 분위기가 뭔가 슬퍼지길래 전화 좀 해봤어요. 우리가 같이 슬퍼하기 위해 만난 건 아니잖아? 네, 주한이에요. 컴백 날짜만 알려줘. 그 컴백 날짜 알려달라는 거는 안 돼. 좀만 기다려. 맞아, 진짜 웃기도 바쁜 시간이고 같이 진짜 웃는 기억만 추억만 쌓기도 아까운 시간이야. 그래서 아 버스킹도 해줘. 오케이, 내가 강력 추진해 보겠어. 버스킹, 버스킹 너무 하고 싶어. 진짜로 빨리 하고 싶다. 얘기해 볼게. When are you coming to USA? Maybe coming soon. 주한로그 봤습니다.
아, 그게 나 나갈 줄 몰랐어. 아, 아 진짜. 그 주환이 형, 그 카메라 들고 한 10분 정도 그냥 멍 때리면서 대화한 거거든요? 진짜. 이 카메라 맨날 그냥 이렇게 들고 멍 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형 그 브이로그 찍는 거야. 그래서, 응. 그래서 말을 안 하는데? 그냥 이러다가 대화하면은, 대화하고, 놀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편하게 같이 대화했단 말이에요. 근데 청소 얘기가 나왔어. 근데 저기 싱크대 쪽에 주한 형이 청소 좀 하래가지고, 제가 거긴 버려진 도시야. 라우더 이후로 버려졌어. 이랬는데, 그거를 담겨버렸네. 근데 최근에 저랑 창선 형이랑 둘이 청소해가지고 깨끗해졌어요. 이제 버려진 도시였는데 재건설했어. 그래서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소다. 걱정하지 마. 싱크대 청소했어. 안 된다. 저 잘게요. 오빠 잘 자. 안녕. 잘 자요. 여기서 질문. 저 라방 몇 시에 시작했죠? 질문. 여러분 집중. 소다 집중. 합주기가 됩시다. 합. 저 라방 몇 시에 시작했죠, 소다? 물어보면 안 될 거 아니지만 또 물어보게 됐어. 나도 기억할라 했는데. 소다. 11시 40분. 오케이. 아, 곧 있으면은 꼬야겠는걸? 벌써 시간이. 몰라. 아까 한 5분 전? 으이그. 40분에 켰으면 이제 슬슬 진짜 가야겠네. 그래도 이제 1시간 라방도 하고 참 많이 발전했네요. 그쵸? 물론 제가 3시간 라방이라는 대업적을 세웠지만, 그로 인해 이제 30분으로 줄어들고 했지만, 이제 1시간까지 다시 올려놨으니까. 아닌데요? 뭐가 아닌데요? 안 돼. 3분 뒤에 나 갈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할게. 3분 뒤에 가야 될 것 같아. 3시간 라방 넘넘이었는데 이제는 전설로 남겨진. 이제 어디 가서 소다들이 옛날에는 3시간 라방도 했었는데 이러면은, 아 그런 시기가 있었어? 이러면은 이제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로 간직해 주시고요. 안 돼 소다. 안 돼. 또 올게. 나 라방 자주 오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알겠지? 다들 많이 아쉬워하네. 나도 뭔 마음인지 아는데 우리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지. 아니 나 진짜, 나 저번에 라방을 킬 때 그 키고 시작한 시간을 까먹어가지고 소다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소다들이 댓글로 막 장난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키기 전에 또 그 장난을 내가 놀림 당할까봐 시간을 보고 시작 켰어요. 근데 이렇게 소다랑 그 뭐야 이런저런 소통을 하다 보니까 까먹었어. 그래서 물어봤어. 엽속. 자, 상암엠 주섬주섬 짐싸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다들 무슨 상암 얘기야? 어? 장난해 지금? 형들 주한이 형 주한이 형 소다들 상암 간대. 어떻게 된 거야? 주한이 형이 지금 눈빛 보여요? 장난 아니죠? 소다 지금 실수하는 거야. 네. 아니지, 나 소다 믿는다. 갑자기 부끄럽네. 떼아모 스키다요. 사랑해. I love you. 얼굴 사과됐어. 맞다, 캡처 타임이었지. 여러분, 캡처 타임 해볼까요? 오늘의 캡처 타임 이겁니다. 네. 이제 진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소다들. 저도 주말 열심히 보낼 테니까요. 오늘도 너무 고마웠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우리 소다는 TA만 바라보는 걸로 나는 알고 있을게. 알겠지? 안녕, 잘 자. 안녕.